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양내과 전공 전문의를 하는 김열홍 교수입니다. 병기는 암의 크기, 그리고 암이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1기는 주로 한쪽 폐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이즈가 작은 폐암을 얘기하고요. 2기는 어느 사이즈 이상의 폐암으로서 주변 림프절까지 번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3기는 종격동, 즉 가슴 가운데 부위에 림프절까지 번져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물론 4기는 폐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장기까지 암이 번져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수술적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목적이 뭔가요? 암을 수술적으로 치료할 때는 한 번의 수술로 그 환자의 몸에 있는 암세포를 전부 다 없앨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종양만 떼어낸 경우는 그 수술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수술 후에 암세포들이 더 번지는 양상을 보여서 과거에 환자분들이 칼을 대면 암이 더 퍼진다 이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게 되신 배경도 됩니다. 폐암에서도 적절한 그 병기를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수술로 제거될 수 있을 때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기, 4기 같은 경우에는 항암, 또 방사선 요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까? 3기에는 비교적 방사선을 쪼일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된 부위는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그래서 고농도의 그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면서 항암 주사를 같이 병용하게 되면은 서로 상승 효과가 일어나면서 암세포가 더 박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기로 다른 장기까지 암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제한적인 경우는 방사선을 하기도 합니다. 즉 뇌에 전이가 되어 있거나 뼈에 전이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위가 약해져서 당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만 방사선을 쪼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사선 치료는 국소치료이기 때문에 그 조사한 범위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전신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역시 항암 치료밖에 없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 또는 표적 치료제 또는 면역 항암 치료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하면 너무 독하다, 몸이 망가진다 이런 인식이 좀 큰데 모든 치료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수반이 됩니다. 특히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토, 또 설사, 탈모도 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환자의 어떤 무력감, 전신 피로감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적절한 전문의 선생님들의 대응 치료로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 치료는 이런 세포 독성 항암 치료에 비해서 훨씬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정말 내 폐암 세포에 맞는 치료제가 무엇인가, 특히 어떤 유전자 변이가 내 암을 초래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그래서 그에 맞는 약을 투약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최근의 정밀의학 개념입니다.